태범이 손질 잘하는데 알죠? 근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오빠한테. 처음 받아봤는데. 처음 받아봤는데. 오빠는 왜 하는 거야? 처음 받아봤는데. 와, 태범이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지금. 삼각관계. 제가 혼자. 하는 거 봐. 야, 진짜. 뭐 또 100일 맞이해서 얘가 또 준비한 게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반지 말고? 반지 말고? 당연하지. 제대로 된 완전 찐감동해. 사랑해. 뭐지? 진짜. 어? 뭐야? 누구 왔어? 누구야? 네? 왜? 아이고! 누구 왔어? 아이고, 어이구, 왜 그래? 이승철? 이승철? 오빠 저희 눈치 없이 갔어요? 이승철 축가. 아니, 저 자리에 간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자리에 간 사람 누구야? 어, 궁금해. 아이고! 아이고! 에이? 어머! 아이고, 어이구, 왜 그래? 다리 풀렸어요? 아, 계단이네. 어머! 아, 진짜, 아이. 안 만나봤다니. 와, 아, 한 주 사이에 만나고 왔네. 사랑이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아, 저를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냥 100일이라는 말에 마냥 설렌다. 그러니까. 그냥 100원, 마냥 좋아. 100원 말고 1,000원씩 받아야 되겠어. 누구한테 맞지? 태원 오빠. 어허. 아직 태원 오빠 절친인데 나 한 번도 못 봤으니. 그래, 이게 약간 절친을 소개받는 그런 느낌도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거든? 베스트 프렌드.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어때, 선물? 뭐? 뭐지? 왜 내가 선물이야? 아니,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했어. 아, 저를요? 저도 궁금했는데 되게... 저도요, 오빠. 엄청 미인이시네요. 얘가 얼굴 핀 이유가 진짜 있네. 아, 일단 앉으세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또. 앉으세요, 얘. 매너가? 난 안 빼주냐? 아니, 해줄게요. 됐어. 태안이 어디가 또 분위기가 또 틀려지네? 난 내려올 때 지하로 내려오길래 그냥 뭐가 있나 그냥 그랬는데 문 여니까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 나도 놀랬어, 사실. 이게 사랑이가 준비한 거야. 아, 너가 준비한 게 아니야? 아, 너가 준비한 게 아니야? 너는 도대체 언제 준비해? 오자마자 혼내더라고. 어때? 만들었어. 뭐라고 써? 반지를 만들었다고? 네. 반지를 어떻게 만들어? 한번 보여줄게. 저희 반지 만들러 갔어요, 오늘. 아, you're my everything. 아, 저 표정 봐. 저기 힘들었겠다. 여기서 했다, 수고했어. 저기서 앞이라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반지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날인데? 뭔 날이야? 오늘 특별한 날이지. 태연이도 몰랐어요. 100일인지. 프로포즈 했어? 아, 반지니까. 아니, 오늘 사실 우리 이제 사랑이랑 내가 100일 되는 날. 100일이야, 벌써. 100일날 날 왜 불러? 둘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되지. 그래, 야, 너 놀랬겠다. 그치. 오빠 축하 받고 싶었어요. 절친의 축하. 절친의 축하. 아, 그래. 거의... 절친이었죠? 절친이었죠? 아이, 누구 또 그렇게 선을 그어, 절친인데. 아니, 선을 긋는다기보다 속상하게. 뭐 선을 누가 그을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에이. 그니까 이제 사랑식 거다. 집중한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그치, 알지. 네, 얘기를 하는 거지. 센스가 있네. 오, 확실히 하네, 형. 잘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멋있었어. 네. 일단 먹어. 일단 먹고 얘기하자. 나는 사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 사실 지금. 그럼. 먹구만. 아니야, 진짜. 맛만 볼게. 난 태범이가 저렇게 먹을 걸 안 밝히는 걸 처음 봤다, 오늘. 엄마?
들어갑니다. 어. 형님 말이 끝나기 많이 먹었어요. 태모가 저거 잡채야? 잡채. 너무 잡채. 왜 저럴까? 아니 좋아한 중인데 저렇게 먹냐? 아니야. 피아노 칠 때보다 더 감동받지 않았어? 그치? 피아노 칠 때보다 더 감동받았어. 표정 봐. 아니에요. 오해요. 표정 봐. 아까 저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그래도 아까. 눈물은 안 났잖아요. 예, 저. 아 지금 울판이야 지금 이게. 지금 울프 같잖아. 광고가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눈물. 광고. 아. 저봐 저봐. 내가 마치 이베리코 돼지가 된 느낌이야. 너무 맛있어. 좋은 풀을 먹는 그런 느낌. 좋아. 세상에 허영만 선생님인 줄. 근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거? 응. 배워볼까? 태범이보다? 아니요. 뭐 해도 태범이가 다 제 스타일이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만이 표정. 너무 좋아. 고기 보세요, 고기. 고기 서시는데 옆에 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오빠한테 눈이 안 떼져서 그만. 오 마이 갓. 오빠한테 눈이 안 떼져서 그만. 야, 진짜 태환이 찐 리액션 나왔어. 저거 진짜 돌아버리는 거거든. 괜히 눈치 봐. 어머, 어떡해. 아, 저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아, 죄송해요. 아,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 먹고 오겠습니다. 귀엽네. 어, 진짜 짠하다. 맛있냐? 야, 둘이 사람 부르러 왜 부르는 거야? 왜 나를 왜 부른 건지 뭐해서? 나를 왜 안 불러줘서 관객처럼 우리 사랑 지켜봐달라고. 날 왜 초대한 거야? 아니, 사랑이가 보고 싶어 했다니까? 어, 맞아요. 봤으니까 저 갈게요. 오빠. 오늘가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가긴 가르는 거야? 맞아요. 이왕 가는 거 밥은 먹고 가야죠. 이왕 가는 거 밥은 먹고 가야죠. 이왕 가는 거 밥은 먹고 가야죠. 약 올리는 것도 쿵짝이 자신들의 애정의 답을 봐달라. 아, 태환이. 이야, 미치겠다. 리액션 고장났네. 어? 아니야. 먹어. 나는 안 먹어, 괜찮아. 아니야. 난 크루아상을 싫어해. 먹어. 너 좋아하잖아. 너 빵돌이잖아. 빵돌이잖아. 되게 좋아하네. 어? 저, 야, 눈 봐, 눈. 아니, 빵돌이야? 뭔데? 사람 뭐야? 빵돌이야, 저. 왜, 뭐가 나는? 부럽대요? 아, 나는? 뭐가? 나 빵순이. 자기 빵순이 왜 자기 안 줬냐고. 자기 먼저 안 줬다고. 와, 태범이 삼각관계야? 삼각관계야, 지금. 삼각관계. 아, 제가 먼저. 하는 거 봐. 야, 미쳤다. 나는 그냥 돼지다. 근데 태범이 진짜 눈치가 없잖아. 음식 버리면 아까워, 이거 뭐. 음식 버리면 아까우는 뭐야? 빵순이, 어, 그래. 빵순이. 아직도 이해 못했어 지금. 어, 이해 못했어 지금. 응. 야, 사랑 씨도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네. 어 맞아요. 저의 손 긴 거를 저도 못 참아서. 어 태범이 손질 잘하는데 알죠? 근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오빠한테. 처음 받아봤는데. 처음 받아봤는데. 오빠는 왜 하는 거야? 처음 받아봤는데. 좋았어. 야, 아니 지금 표정 봐봐. 야, 저 눈 봐. 아니 눈 봐. 왜 한번 붙자. 어, 아, 태범이 몸보기야? 왜요? 너 너무 가분해. 처음 받아봤는데. 살에 걸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하나 받아봤어, 엄지손가락. 물 마셔. 안 섞어 먹어요, 얘, 원래.
이런 거. 아, 남이 먹던 거는 잘 안 먹어. 그거 아시려나? 네. 안 섞어 먹어요, 얘, 원래. 이런 거. 어? 오? 사랑이. 사랑이. 어떡해. 1패! 1패! 지금! 와, 지금 영상 보는데 내가 뜨겁다. 그거 아시려나? 다일러. 음료수. 닦아먹는 거. 어, 똑같이 닦어. 얘도 닦어, 맞아. 태안이도 닦어. 어, 똑같이 닦어. 얘도 닦어, 맞아. 태안이도 닦어. 사랑 씨 전에 그, 저희가 똑같았어. 맞아. 그거 차 발레 타고 이거는요. 소독 티슈. 소독 티슈? 네. 제 차에 항상 있죠. 저희가 좀 비싼 게 많아요. 어, 되게 웃기다 이거. 좋다. 와, 어. 묘하다 분위기가. 재환이가 웃기다. 분명 나 왜 저랬지? 나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둘이 알콩달콩한 모습 약간 순간 올라왔어. 약이 올라왔어. 이것 봐라. 이런 근데 그거는 사랑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는 사랑 씨가 내 거라는 거를 확실히 하려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셋이 다. 어라. 난 어라. 앞에 보면 어떡하냐. 가뜩이나 눈치도 없는데 불쌍하다. 뭔가 약간 태범 오빠의 전 애인을 보는 느낌? 아,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봐도 그래. 우리 태범이는. 우리 태범이는요. 아, 그. 이걸 좋아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전 애인 만나는 느낌이어서. 나 중간에서 뭐야 오늘 지금? 목이 겹다. 뭐지 이거? 목이 겹다.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싸우는 야, 거야 도대체? 괜찮아. 사랑 씨가 한 얘기 중에 그 목에 겨운 건 맞아. 아 맞아. 나 그거 인정해. 그렇지. 맞아. 맞아. 진짜 궁금한 게 초반에 만났잖아요 두 분이. 그래. 첫 소개팅. 그때 때. 정말 어땠어요? 태범이 딱 봤을 때? 어. 그냥. 오빠 어땠다가 아니라 그냥 오빠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그 고백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하는 거를 그렇지. 어 사랑 씨가 그렇게 난 뭔가 대범하고 이런 줄 몰랐었는데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용기.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 나는 진짜 그때 심의도에서 마지막에 어 오빠 저희는 아닌가봐요 아니면 혹은 그냥 그렇지.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즐거웠어요 라는 말을 난 들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반대의 말이 나오니까 그 표정 봐봐. 뭐 이러잖아. 그러네. 그렇지. 어머 진짜 눈이 빨갛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많이 변하기 시작했지. 전화번호 지울 뻔했어요, 제가. 네, 전화번호 지울 뻔했어요. 차단돼 있을걸? 아니,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연락이 안 된다뇨. 얼마 만에 저한테 전화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가 좀 붙어있긴 해요. 네, 손은 손까지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 아, 잠깐. 그냥 잠깐 잡았다. 아우, 끈적끈적한다, 그냥. 지금? 응, 둘이. 좀 절제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절제한 거야? 와 나도 저 자리 안 있게 첫 만남이다.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 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 어떡해. 내가. 태안아 행복하다. 저 날은 더 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애정 왼쪽 손을 생각이. 실제로는 더하다 이거야. 더 했다고? 아, 그냥 이렇게 꿀이 흘러 이렇게. 어머. 인슐린 필요하다. 인슐린이 왜 나오지? 오빠, 태범 오빠가 둘이 있을 때 제 얘기 많이 해요? 야. 어, 궁금해. 태범이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친구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저도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초반에는 맞아.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못했어요. 둘이. 맞아. 요즘은 뭐 그래도 간혹 가다 제가 이제 저도 묻기도 하고 태범이가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둘이 진짜 잘 되고 있나 보다. 진짜 태범이가 좀 사랑 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네. 은근 어려운 남자예요. 네. 아 친구 좀
시켜주네.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네,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좀 차가운 게 있어요. 빙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차가워요, 얘가. 지금은 뭐 다 알콩달콩하고 다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좀 가끔은 태범이를 볼 때 차가운 면이 좀 있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런가? 아니, 솔직히 하게 얘기해도 돼? 어, 그럼.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한테 매번 너무 뜨거운 남자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이거 보면 진짜 나는 태범이 다시 봤다. 뜨거운 남자예요. 덥네요. 진짜 덥다. 아직 뜨겁대요. 아니, 그 여러분 뜨겁대요. 여러분 뜨겁대요. 아, 웃겨. 너무 안타깝다. 야, 너 진짜 눈물겠다. 어, 너 눈물 나. 너 뭐지? 아, 서운함을 저희도 풀지 마시고 빨리 찾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같이 커플로 넷이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러면 준수라도 데리고 나가. 나라도 불러. 뭐야?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빠져든다.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거기 희연이네 끼고. 이렇게 왜 저래? 여섯 분 형님 천재. 됐어, 둘이 만날 거야. 하루. 야. 근데 연애하면 거의 자꾸 막 화장 자꾸 이렇게 고치게 되고 약간 어디 가고 혼자 남겨지면 계속 거울 보게 돼. 거울 보게 돼, 진짜. 단돌이 하게 돼, 얼굴 단돌이. 어? 예. 어디 갔다 왔어? 뭐야? 와우. 뭘 준비했어? 이거 피크닉, 뭐야? 피크닉 하면 이런 또 아이템 준비해야지. 아, 진짜? 뭐야? 원래 이런 자리가 없을 줄 알고 이 돗자리를 가지고 왔는데. 야, 센스쟁이. 어, 돗자리까지? 야, 매너남이네. 또 저런 걸 또 준비했어? 이렇게만 딱 깔면 좋을 것 같아. 딱 좋죠. 어, 딱 좋다. 가방에 돗자리만 들고 왔어? 아니, 이제 치킨을 시켰어요, 미리. 아, 진짜? 조금 기다리면 아마 이제 올 거예요. 야, 센스 보소. 아, 치킨. 아, 치맥. 어. 양념치킨만 시킨 거 아니지? 뭐 보면 알겠죠? 진짜? 어. 뭐야? 와, 설마. 못딴 거야? 누나 딴 거야? 있잖아요. 누나 못딴 거야? 안 딴 거야? 아, 진짜 누나 아는데. 누나 딸 수 있잖아요. 안 딴 거 아니야? 못딴 거야? 안 딴 거야? 아, 진짜 누나. 아니, 좀 냅둬. 얘도 나름대로의 그 심정을 할 수 있어. 너무 보이잖아요, 눈에. 야! 다 계획이 있어. 어? 잘했어. 어, 누나 뭐 못하겠어? 아, 누나 다 계획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얘 어? 돌듯이 뭐. 다 계획이 있어. 이거 딱! 이거 딱! 그치, 눈으로 딱, 눈으로. 똥! 아, 누나 뭐, 여보, 내가 따줄게. 아,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짠. 아, 이거 맥주를 마시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습만 없었어도. 그러면 나도 맥주 못 먹어? 너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어? 에이. 아, 그래? 저 못 먹으면 누나도 못 먹어. 에. 왜? 아, 저 봐. 표정. 좋아한다. 아. 이거 멍든 거 봐. 이거 멍든 거 봐.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오, 손 터치. 뭐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어머. 맞아, 그것도 신경 또 쓰이겠다. 아... 좋아하네. 좋아한다. 숨길 수 없어. 야, 대박이다. 나 오늘 수영하다가 이게 팍 부딪혔는데 아 이랬거든. 아, 누나. 아, 누나. 수영하다가 어디 부딪혔어요? 레인에? 계단 있잖아. 아. 태연이는 속으로 수영장에서 부딪힐 일이 없는데. 정말. 어디를 부딪혔다는 거야, 대체? 원래 멍들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네. 왜 멍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요. 아. 이 계단 올라가는 거 있지. 네, 거기에 탕. 막 그 끝에 다 와가지고. 그걸 또 다 또 리액션 해준다. 내 일기장을 다. 훔쳐보는 기분이야. 너, 근데 난 솔직히 되게 궁금한 게 있어. 어? 뭐지? 뭐야? 어찌됐건 방송 나가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난 너무 궁금해. 리액션?
민망해, 민망해. 민망해 자꾸 걸레질 하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치우고 치우고. 걸레질. 잘 돼 가냐? 저런 건 궁금하잖아, 그래? 그냥 뭐 같이 공연 연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뭐 뭐가 잘 돼가? 이렇게 뭐 하고 그냥 잘 보고 있다고 되게 어머나 어머나 진짜? 가족들은 뭐래? 가족들까지요? 벌써? 와 가족들은 뭐래? 봤어? 방송? 그래서 엄마가 되게 주변에서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엄마 뭐래? 야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 없으죠? 뭘 하셨어, 언니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뭐 희연이 뭐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뭐 이러면서 오, 긍정적. 아, 좀 봐. 표정.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숨길 수 없어. 감추지를 못하는구나. 표정은 되게 수줍어하는데 말은 직선이야. 표정은 막 이렇게. 바람 많이 분다. 아, 좀 추웠어. 그쵸. 나 추웠어. 바람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야, 매너가 벌써.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추웠어 약간. 약간 여름에 막바지여가지고. 나 추웠어. 그랬겠다. 넌 안 추워? 너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제 근육들이 잘. 잘 보호하고 있는데. 맞다. 지금 양념일 것 같아. 아, 봉선이 후라이드 좋아하는구나. 그래. 열어보죠. 아하. 예. 단다. 아, 맛있겠다. 이게 맛있어 보인다. 이게 보기만 해도. 다 알아. 자연스럽게. 반이죠. 단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프지. 진짜 너무 배고팠어. 짠 한번 할까? 아, 한 걸로. 짠. 짠. 와. 와, 잘 먹는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응. 치킨은 그냥 한강은 치킨이야. 맥주까지 있어요, 진짜. 응? 맥주까지 있어요, 백점인데. 아니, 제 친구가 뭐 공연이 두 개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잠이 또 오면 되죠. 이제 잠이 또 오면 되죠. 다음에 또 오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봉선이. 다음에 계약하는 딱. 이제 입맛이 돈다, 봉선이가 저 얘기 듣고. 순살, 뼈치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뼈치킨. 아, 솔직하네. 진짜 안 맞아? 닭발 좋아해? 닭발이요? 응. 닭발, 닭똥찜. 아,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둘 중에요? 하나, 둘, 셋. 닭똥찜. 오. 이제 맞는다. 만족한다. 자기가 맞춰봐. 몇 번 안 맞아도 한 번 맞으면 된 거죠. 방금 타이밍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잠깐만. 왜? 뭐? 뭐야? 뭐야? 아니, 입에. 에이, 설마! 아니, 입에. 네. 와, 희연! 희연 씨 괜찮다니까. 와, 또 나왔네. 동생아, 저 일부러 묻혔죠? 다 계획이 있어. 이때쯤 한번 묻혀주자. 우리가 몰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니네들처럼 잔챙이들은 자기 선수인 척해. 묻었어? 네, 네. 살짝 묻어가지고. 진짜인데? 이야. 저보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 씨도. 잘 묻히고 먹어. 희연이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제가 볼 때도. 근데 이건 진짜 찐인데. 찐이에요, 진짜 누나. 아니, 우리 김수방 술 좀 하시나? 아니, 좀 하는 것 같아.
조만간 내가 한번 만나야지. 얘를 그르칠 것 같은데 만나서. 근데 누나, 내가 누나라고 계속 하는 게 괜찮나요? 오, 그런다. 오. 뭐라고 불러 지금? 봉선아, 봉선아. 누나라고 계속 하는 게 괜찮나요? 근데 누나라고 많이 불렀잖아. 아. 누나가 그래서 맨날 저한테 현님이라 그래서 저도 아,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거를 누이만 아니면 돼.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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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면 제가 썬님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그냥 썬 그러면 되지 뭐, 닌자 빼고. 아직 안 사귀니까. 썬님. 썬님. 약간 뭔가 느낌 있죠? 약간 햇님 같은 느낌? 와. 그래? 어, 햇님이네. 햇님이니까 그러네. 그래, 나쁘지 않다. 나의 햇님이 되어줄래? 야. 어머머머. 해가 이렇게. 응. 해가 완전 숨어버렸네. 아, 그러네. 도망가버렸네. 바람도 진짜 너무 선선하니 너무 좋아. 잘 어울려. 아니 근데 보면 볼수록 키랑 이런 게 어, 잘 어울리지. 나 이제 우리 요거 지금 타려고. 진짜? 네. 오리배? 뭐야? 오리배를 안 타고 저 요즘에 저런 거 타더라고. 뭔데요 저게? 보트야 보트. 근데 저기 원래 회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이런데. 위에서요? 네. 어. 오 되게 좋다. 분위기 있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정기 먼저 착용하시겠습니다. 아, 네. 뭐야, 잠깐. 야, 장난하지 말라고. 네. 맞는데 왜 안 맞는 척해. 숨 안 쉬어질까 봐. 아니야. 맞아. 맞아? 딱 맞아. 왜 이거 늘리고 그래. 맞아. 어머나. 이렇게 마주보고 그럴 때 좀 설레겠다. 아니, 설레기보다 진짜 안 맞을까 봐 떨렸어. 진짜 안 맞을까 봐. 자. 네. 저쪽. 어, 뭐야. 아, 이거 쪄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우, 더워. 오래 걸릴까봐 내가 해주는 거야. 오래 걸릴까봐 내가 해주는 거야. 저런 게 누나의 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앉으면 되나요? 아, 네, 그쪽 거기 있다. 으아. 여기 앉아도 돼요? 어. 지금 손 잡은 건가 봐. 어? 뭐야? 아. 오, 긍정적. 손봐. 손끝만 있어요, 손끝만. 야, 분위기 달달하다. 오! 우와, 이렇게 뜨는데. 아, 괜찮아. 풋풋한 느낌. 응, 풋풋하고 진짜 뿌듯하다, 봉선아 오빠 보니까. 좋다.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저기 멀리 도망가보자. 네, 최대한. 저때 참 좋았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사진 찍어줄까? 야. 뭐야, 사진 진짜 잘 나와. 사진 잘 나오지? 오, 대박. 그림 좋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둘 다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그래. 꽃받침도 해봐. 너무 달달하다. 지금 하트.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짠. 볼 때 다 부럽다, 나도. 나랑 있으면 즐거워? 그냥 궁금한 거야, 나랑 있으면 즐거운지. 봉선아 되게 많이 물어보는구나. 또 질문이야, 질문 투성이. 진짜 시간이 후다닥 간 것 같아. 그래? 나는 근데 돌려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어. 그냥 막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아, 봉선이는 좀 이렇게.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연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전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너? 솔직히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우, 뭘 그렇게 궁금해. 벌써? 최소 호감은 무조건. 왜냐면 준수가 동갑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거야. 최소 호감. 그치? 호감이 없고서 나올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근데 표정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네. 아직까지 두 번 봤으니까. 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도 누나랑 막 카톡하고 막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야,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잠깐만요. 눈썹 따라. 와! 와. 좋다. 처음인 그래. 것들이 많네. 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아우, 분위기 있네. 아, 여기 밤에 와도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석양이 진짜 이쁘거든요. 밤에는 약간 해가 떨어질 때쯤 와서 치맥 하나. 아니, 와인. 아, 좋아. 아, 분위기 좋다.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어쩌자. 야, 내가 일을 너무 몰렸다.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세요? 어? 자, 일단 이게 뭔 줄 알아? 그냥 텐트 아니야? 누구요? 와, 이게 누구야? 같이 가시 원이에요? 원이. 어? 10개월 만에. 공유가 좋아, 내가 좋아. 미쳤나 봐. 어머. 아, 이거 저 3m. 5m. 네, 5m. 더 컸어. 서핑도 잘하는구나. 다 잘하는구나. 멋있다. 와, 스포츠를 다 잘하네요. 야. 어, 귀여워. 아니, 그게 더 크신 거. 더 큰 거 같은데요? 어머, 너무 많이 컸네. 이야. 원희는 원래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지금 또 다이빙 그 훈련도 하고 있고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고 특히나 이와 만났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누구야? 뭐라고 하시는 게 뭐 하려고 하시는 거지? 누구지? 누구야? 누구예요? 이건 이거 어쩌죠? 야, 내가 일을 너무 몰렸다. 자, 일단 타프 먼저 칠까? 아빠 이거 할 수 있겠어? 아,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오늘 진정한 멘토의 모습. 오, 크다. 잡아봐. 뭐를? 저 이거? 오, 잡아. 야, 프로페셔널이네. 야. 놓으세요. 끝. 놓으세요. 끝. 와. 끝. 진짜 잘하신다. 100점이네. 이건. 이거 어쩌죠? 야, 힘들어. 힘들어. 아, 잡기에 능하다니까. 진짜 잘하신다. 잡기. 형이야. 응? 이렇게 쳤다가. 형. 저기. 야. 야. 저기. 만나는 거야? 야. 저기. 형! 조카들도 왔구나. 같이. 또 아빠로서 또 저한테 본보기를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저 바로 출동을 했고요. 평소 연락할 때 원희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테이트 언니한테 또 멋진 언니를 소개해 주려고 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네. 일단은 무엇보다 원희가 항상 동경하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와 함께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짱이다. 와, 태환이랑 수영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마린보이를 바닷가로 불렀으니. 지구 생태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태환이 삼촌이 그런 홍보대사하고 하니까 좋아, 그럼 갈게, 그래서 놓은 거예요, 사실. 아, 이미 내적 친밀감이 있구나, 태환이 삼촌한테. 아, 저한테는 진짜 한없이 멋진 멘토가 승철이 형님이었는데 원희가 원희한테 제가 멘토가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근데 저는 진짜 즐거웠어요. 원희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안녕. 웰컴! 아빠 대화에 따라 많이 다르네요. 실제로 태환이 진짜 더 멋있잖아. 짠인가? 언니 또 반갑다! 가자 가자 선생님. 안녕! 내가 아니고 원이야? 안녕! 내가 아니고 원이야? 헬로! 안녕! 알아 원래? 아, 원래 아니, 알아요? 몰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도 얘기 들었나 봐. 낯을 안 가리더라고. 헬로! 안녕! 승철이 아저씨 아직 낯선가 봐. 어라! 어라!
테이너를 안 하죠, 당신 안 하죠. 도망간다. 근데 저 나이대가 언니들 엄청 좋아할 나이. 어. 형, 나 안 하죠요. 아, 됐고. 넌 됐대. 어, 많이 컸다. 남친, 우리 어? 놀아도 돼요? 귀여워. 어, 물에만, 발만 담궈. 언니, 가자. 언니를 진짜 좋아하더래. 처음 보는데도. 엄청 차갑지? 아들, 너의 이름이 뭐야? 태희, 태은. 언니 이름은 이원이고 그냥 원, 원언니라고 부르는데. 아. 어, 이거 형이 핀 거예요? 어, 나 피지 지금. 이걸 언제 피셨어? 아우, 두 명 잘 더, 더. 아우. 아, 잘 모른다. 머리 감으셨어요? 머리 엄청 더웠어요, 저는. 저희 선생님 많이 타셨네요. 저 부르시지. 어, 이게 또. 와, 이래서 우리 영희, 멘토님이 또 다르시네. 아, 괜히 멘토가 아니시네요. 왜? 아, 나도 언니를 엄청 좋아하네. 자, 어디 갔냐? 원희도 동생이 없어서 좋아할 거야. 어. 아니, 아... 오늘 원희랑 뭐, 저거, 물속에서 논다고? 물속에서 논다고? 야... 물놀이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테이테이도 물놀이 엄청 좋아해요. 어, 원희 완전, 완전, 쟤는, 네. 어, 본인 물깬 줄 알아. 전생에 물깬 줄 알아. 돌고래인 줄 알아, 자기가. 스노클링 엄청 잘하고. 아, 잘해요? 어, 스노클링 엄청 잘하고, 그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한 5살 때부터. 어류도감을 다 그냥 바로 외우고. 그냥 수족관 가면 이거 써있는 안내문 필요 없어요. 얘가 설명 다 해주면 똑같아요. 아버지는 술도감을 꿰는데. 저는 주류도감. 네. 과실주 전문.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스노클링이랑 좀 괜찮은 게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어. 몇 개 알아봤어요.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여기. 아, 근데 진짜 많다, 이거. 잠깐만. 여기 있다, 체험 다이빙. 체험 다이빙을. 저는 왜 돌고래 두 마리가 잘 놀아와라. 여기 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삼촌이 준비했어. 스노클링 여기서 할 거야, 앞에서. 어때? 이제 잘 보이지? 그지? 어, 멋있다. 자, 언니가 조교로 보여주겠습니다. 언니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자, 얘들아, 봐봐. 언니 하는 거 봐봐. 자, 언니 한번 봐봐. 좋겠다. 재밌겠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킥착, 이제. 삼촌 잡고 있어, 그렇지. 괜찮아, 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재밌다? 와! 솔직히 여기 너무 얕은 거 아니야? 너무 얕지? 깊은 데 네. 가고 싶어? 네. 깊게 갈 거야? 아니, 아, 원희가 깊은 데 좋아할 줄 알고 깊은 데 좋아할 줄 알고 이제 한 군데 더 섭외해놨어요. 진짜? 그 아~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아~ 프리로 할 수 있는 데를 삼촌이 섭외해놨어. 아~ 이야 99점이네. 야 저희 근처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따로 있어 네. 그런 게? 그래 니네 거기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아빠랑 같이 가자. 아니 아니 니네 갔다 오고 아 같이 가야죠. 태희 태연이 내가 보고 있을게. 아니 아니 쑥스러워. 둘이 가라니까 쑥스러워. 삼촌하고 둘이서 깊은 바다에서 일어공주처럼 놀다 와. 삼촌하고 놀자. 오케이 물총 오케이 그래 된다니까 우리는. 아버님은 안 가셨네요. 저는 저희 조카들이 아... 있어가지고 나이가 안 되니까 못 가고. 네, 애들은 아... 또 안 되고. 아 귀여워. 얘네도 다이빙 해갔다. 어 처음 해보는 거라. 아 처음 해보는 거. 잘하겠다. 물 좋아하면 잘할 걸. 여기 이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뵀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일단 보트를 다 들어가자고. 수 있어? 네네. 귀여워 귀여워. 소리 좀 톡. 긴장도 안 한 것 같아. 원희는 멀미도 안 하고. 어, 와. 네. 좋겠다. 재밌겠다. 떨리진 않아? 괜찮지? 아까 그거 했을 때 별로 안 어려워서 그치? 괜찮을 것 같아. 겁이 많이 없잖아요. 원희, 아니 그쵸? 있는데 트라이하는 스타일이지. 네. 오. 근데 저 나이 때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을 많이 시켜야 사춘기를 잘 넘겨요. 그런 거 같아. 지금 4.3 사춘기인데 운동을 일부러 많이 시키고 있어 내가. 어, 일부러요? 응. 그럼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치, 그치. 몸 건강에도 좋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아빠랑 친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아, 멋있다, 멋있어. 하나 이거. 물을 좀 먹어주면 안 되죠? 물놀이 가기 전에 저런 거 먹어야 돼. 다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물 섭취를 좀 적당히 해줘야 이제 산소를 계속 하니까 입이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저런 거 안 챙겨 먹으면 놀 때는 모르는데 네, 하고 나서 한 순간에 훅 떨어지더라고. 네. 어떻게 준비 다 됐나요? 출항해도 됩니까? 출발합시다. 아 예쁘다. 기분 좋았겠다 전화. 야. 너무 신나겠다. 아무리 더워도 뛰어들을 수 있는 바다가 있으면. 뭐지? 뭐야? 어머나. 좀 긴장돼. 언니가 이제 출발하니까 막상 이제 긴장하는 거지. 생각도 많아지고. 아, 되지 되지. 네, 네. 또 아빠도 없고 옆에. 원래는 안 찾아. 이쪽이 있나 봐. 난 못 할 것 같아. 어른도 무서워. 물 좀 마셔. 이게 산소통 계속 산소 호흡하면은 좀 건조해질 수 있어서 마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 한 번 더 봐. 귀여워. 귀여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네. 괜찮아? 긴장을 너무 했는데 지금. 긴장. 조심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화이팅. 풀어준다. 풀어준다. 양쪽 좀 잡아. 되게 두려워. 와. 흥부러부러 그냥 걸어 나가듯이 걸어 나가는 거야. 화이팅. 하나, 둘, 셋, 걸어. 셋, 걸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오, 잘한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한 번에 틀려 내리는 거군요, 머니. 진짜 물을 좋아하는 친구다. 그건 보통 용감한 게 아니야, 진짜. 와, 우리 박 선수 내려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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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희가 좀 긴장한 거 보고 제가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옆에 있어 주고 원희한테 이제 옆에 들어. 선배님이 한번 받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 진짜 뿌연해. 진짜 되게 두려워. 장마가 온 바로 직후여가지고 수질이 많이 안 좋은 상태. 시계가 안 나오네. 밖에서 봐도. 안 나와. 되게 무서워. 수질 아무리 안 좋아도 5m 밑에 내려가면 수질이 좀 괜찮아요. 네, 근데 전화는 너무 장마여가지고. 눈 동그래졌어. 뭐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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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내려간 거야? 10m에서 한 13m 정도. 깊이 들어갔네. 와, 너무 신나겠다.
내가 방울 이렇게 계속 쓰다듬었는데 안 도망갔나. 생각보다 저 물속에서 시간을 정말 잘 가. 원희가 자기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나이에 수족관에서 일하는 게. 되게 알바, 특이하다. 아르바이트하고 싶다. 아, 진짜 특이하다. 아, 진짜 특이하네. 아, 이제 올라왔네. 잠시 휴식. 졸려. 졸려. 긴장이 좀 풀려서 그래. 자고 싶네. 그지. 긴장 풀려서 더 졸려. 긴장이 좀 졸리지. 긴장되고 저 진짜 힘들어. 맞아. 들어가선 어땠어? 막상 들어가니까 좀 잘 뭐 이것저것 보이고 했지. 그 뒤돌았는데 배가 그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풀 같은 게 있어요. 살짝 땅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저게 배 잔해인데 엄청 커요. 처음에 바꿔보니까 도다리 있던데 좀 따오지 그랬어. 뭐 그걸 봤어요? 도다리를? 오, 도다리 하나 있던데. 아, 얘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그래? 다음에 와서 또 하자. 아빠는 잘 있으려나? 아, 나도 형 걱정이다. 지금 잘 있을지 모르겠다, 애들이랑. 제 조카지만 어려운 날이 있어요. 많이 배고파하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하거나 이랬을 때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와, 그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을까? 태연아! 네? 원희 언니랑 삼촌 오기 전에 우리 와서 저녁거리를 준비하자. 꽃게! 싫어요! 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어머, 벌써 가슴이 아플라 그래. 태희야, 가서 뭐 사갖고 오자. 오징어랑 문어랑 그런 거 저기 사가서 와서 라면 끓여줄게. 어? 싫어요. 대게라면. 바로 싫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뭐 할 거야? 여기서 놀 건데. 갔다 얼른 사갖고 와서 놀자. 싫어. 살면서 받은 거절들 중에 가장 많이. 태연이가 뭐해? 태연아 왜? 물고기 잡아주세요. 야, 가자. 아, 그래도 얘기를 먼저 했네. 저렇게 말 안 해요. 진짜. 승철 형님이니까 저렇게 좀 맞아, 얘기하고 맞아. 하지. 나한테도 안 했어. 아니, 저 사실 너무 가려요. 저 용돈 주다 꼬셨어. 진짜로? 아, 용돈 줄게. 엄마야? 진짜. 아, 내가 안 그래, 직거래가 좀 있어야 돼. 아, 좋아. 가자. 가자. 와. 핑크랩. 핑크랩 좋아해? 너 꽃게 대장이라고 했어. 아, 배 다 줘. 태훈이는 고기 대장이고, 그치? 태희랑 태훈이랑 식성이 반대예요. 태희는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태은이는 고기 육류를 좋아하고. 우와, 그래서 신기하다. 밥 먹일 때 좀 힘들어. 우리가 여기서 게를 찌을 거야. 나 뜨거, 에어프로 앞으로. 가정적이야. 그래. 나 뜨거, 에어프로 앞으로. 뜨거우니까. 들어가고, 와! 여기서 골라봐! 어, 개다! 개! 우와! 골라봐! 먹고 싶은 게 골라봐봐. 나 홍게! 홍게 먹자, 홍게. 홍게는 몇 마리 먹지? 세 마리 먹어, 세 마리. 이거 세 마리 쪄주세요. 넌 안 먹지? 고기 따로 사줄게. 아마 쳐줘. 아, 귀여워. 아, 예쁘다. 기분 좋았겠다, 전화. 오. 분위기 좋네. 쓰레기. 오 마이 갓. 플로깅 타임이요? 네. 그게 뭐예요? 바닷가에 플라스틱 등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게 죽고 그렇게 하는 게 다 플로깅 타임 네, 하는데 원희가 해양 생물도 관심이 많은데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좀 많더라고. 멋있다.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14살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믿을 순 없죠, 제 딸이라는 게. 솔직히 오빠 우리가 봐도 오빠 인정해서 시원하다 그냥. 쓰레기. 오 마이 갓. 그 뚜껑을 버려봤어. 의미 있네요. 근데 운동할 때 안 힘들어? 스트레스 받지 않아? 아, 리듬 체조 다이빙 하기 전에 원래 리듬 체조 막 8년 했었는데. 우와, 리듬 체조. 오래 했대요. 대박이다.
8년? 그렇게 길게 했어? 그렇게 길게 했어. 얘기는 들었는데 아빠한테. 그때 그 중간에 한 번 슬럼프? 그거 와가지고 끊었었어요. 왜 왔어? 제가 제일 잘했던 때가 10살? 어. 그때였는데 막 선수 막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끊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쉬고 운동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 그러니까 선수를 했을 때도 원래 엄마랑 같이 하이킹 했던 때가 있었는데 걸어다니기 쉬운 산이었는데 갑자기 막 힘들어지니까 운동을 그만두니까 머슬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충격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했어. 아. 그리고 나서는 근데 또 아무렇지 않게 이겨냈네. 언니 어른 같다. 지금은 어때? 지금은 다이빙은 지금 좋아? 다이빙은 재밌는데 다이빙은 그 트레이닝이 무서운 것보다는 실제로 점프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이렇게 3m, 5m 그 네. 높이에서 아. 뛰어내리는 게? 5m에서는 이제 잘 못하니까 연습하고 있어. 재밌어? 재밌어요. 네. 야, 기특하다.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그냥 아 그래 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걸 좋아서 막 나 오늘도 빨리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목표하는 그 가는 길 과정의 속도가 다른 거지. 좋은 말이다. 삼촌은 원희가 좀 다이빙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잘하지 못해도 그게 쉽지 않아. 사실 쉽지 않지만 삼촌은 그 원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좋은 멘토네 태환 씨가. 멋있다. 얘들아 모이세요. 식사 시간. 저 아저씨 누구야? 형님 왔습니다. 저희 너무 배고파요 지금. 물놀이만큼 허기지게 하는 게 없어. 그렇지.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뭐지?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닥터리. 닥터리. 제가 원래 꿈이 닥터입니다. 제가 원래 그 해체 전문으로서 해부학을 전공하려다가 나 음악을 하느라고 내가 못했다. 안타깝다. 자 여러분. 짜잔. 짜라자잔. 짜라자잔. 우와. 진짜 맛있었어. 저거는. 맛있겠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뜨거. 아우. 또 있어요?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게가 기가 막혀. 홍게가. 야, 웃기다. 이것도 잘라야 되죠. 자, 여러분. 엄마 개봉. 이야, 이거 봐. 아우. 개봉! 딱지, 딱지. 와, 진짜 맛있더라. 야, 장난 아니야. 진짜 그냥 후룩후룩 그냥 나올 것 같다. 맛있겠다. 개봉! 이야. 나도 먹고 싶어. 애들도 배고플 거야, 지금. 그래서 와. 아, 너무 맛있겠다. 먹게. 와우. 자. 이거 맞지? 자. 손으로 짚고 먹어도 돼. 봐봐, 태연.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젓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 와.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아. 와. 미쳤다. 와. 배고팠어. 나도 배고파가지고. 맛있다. 맛있어. 와, 태희야 맛있어? 왜? 얼마큼 맛있어요? 태희야, 말 좀 해봐. 맛있어.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지? 아우 예뻐. 아우 언니도 예뻐. 머리도 배고팠어. 맛있죠? 너무 맛있지? 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진짜. 나도 먹고 싶어. 와. 태현이는 저거 하나도 안 먹었어. 태현이는 아예 고기만 먹어. 아예 그래도 안 되는구나. 나만 쳐다보는 거 봐, 귀여워.
자, 한편 태환 삼촌, 예. 저 우리 태현이 삼겹살 걸주세요. 네. 아, 너무 예뻐. 태현아, 이거 태현이 거니까 좀만 기다려. 안 곰방 구워줄게. 배고팠어. 태현이도 배고팠어. 와, 기깔 난다 진짜. 삼겹살 비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예. 아니야. 아, 귀여워. 잘해, 진짜. 야, 근데 맛있겠다. 맛있어. 원희는 아빠가 해준 이거 홍게가 맛있어? 아니면은 삼촌이 해준 삼겹살이 야. 맛있어? 아니, 그걸 비교할 거라지, 이거. 아, 이거 냉정하니까 이 충분의 아, 세계는 이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어, 괜찮아. 이게 뭐라고 떨리냐, 내가. 삼겹살은 조금 너무 바삭했던 것 같아. 아, 오버쿡. 너무 바삭했던 것 같아. 그래? 나 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아, 섭섭했어, 이거. 태아리가 잘못했네. 이건 대게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홍게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냉정하네. 1점. 태희는? 나? 태희는? 나는 무조건 홍게지. 홍게, 그렇지. 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한다. 태연이, 태연이는? 태연이가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홍게 안 먹어봤네. 홍게 안 먹어봤다고? 그럼 삼겹살도 아니라는 거잖아. 삼겹살도 아니에요? 그럼 삼겹살 먹을게. 근데 삼겹살도 맛있어요. So it's not like... 원아, 늦었어. 늦었어. 자, 여기서 내가 아빠가 게살버거를 하나 해줄게. 우와, 게살버거요? 게살버거는 뭐예요? 게살버거? 게살을 발라가지고. 옥수수 캔, 부추, 마요네즈. 아, 저렇게 패티를 만드시는구나. 와, 그냥 저 흰쌀 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쪼르르르. 아, 맛있겠다. 아, 양상추를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이거 사고다. 와. 어머, 잘한다. 이거 한번 먹어봐. 언니, 저게 게맛살이 아니고 아까 홍게 직접 형님이 발라셔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게살버거. 아, 아니, 누구? 살봐봐. 오, 맛있게 먹는다. 오. 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안 맛있어가 없겠다. 라면은 언제 해요? 라면은 지금 합니다. 라면은 지금 합니다. 예쁜 받으려고 막. 애들은 끝없이 까불어줘야 돼요. 삼촌은 아주 특이한 레시피로 라면을 끓여. 오? 오? 어, 진짜? 먼저 면만 넣고 끓여. 어? 근데 면으로 먼저 해요, 원래? 네. 아, 저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원래 그 봉지에는 수프를 먼저 만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수프의 본연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수프를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아, 그래. 먼저 넣는 거야. 저 안에 그 파를 먼저 넣고 저 면으로 파를 익혀. 그럼 나중에 이제 상큼한 맛이 나와. 이 면이 되게 식어서 쫄깃해져. 이제 봐봐. 아, 맞아, 맞아. 부는 거 아닌가? 안 불어요. 안 불. 물이 없어. 물이 없잖아. 물 밖으로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불어. 너네도 목탕 안에 들어왔다 나오면 안 불잖아. 그러니까 안 불어. 너네도 목탕 안에 들어왔다 나오면 안 불잖아. 어? 어, 물 밖에 나오면 안 불어. 그리고 국물을 넣어요? 그리고 국물 넣어. 여기다가 자, 들어갑니다. 어? 야, 어, 맛있겠다. 야, 저기 하이라이트다. 아, 홍게 다리. 홍게가 들어가가지고. 저기, 와. 저 국물은 다른 맛이 나와요, 저렇게 하면. 스프 나중에 넣는 거. 우리 애기들 먼저 불 꺼주세요. 야,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 향. 보기만 해도 향이 느껴져, 지금. 홍게. 미쳤다. 와. 우와. 장난 아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와, 냄새 진짜 대박이다. 냄새 진짜 대박이래.
어, 뜨거워. 나 너무 배고파. 와, 진짜 라면 땡긴다. 엄지척 인정 인정. 태연아 먹어, 많이 먹어. 태연아 먹어, 많이 먹어. 오! 아 어, 진짜? 와 잘 먹는다. 맛있어? 오! 두 엄지척. 아 형님 이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렇게 먹어야지 라면 국물이 살아있어. 흡입한다 흡입. 물가에서는 야. 라면이 최고예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태희야 그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소화 안 되겠다. 테이블이 너무 낮아. 여기다 받쳐봐. 아우 사려 깊다. 이걸 들어. 아. 그렇지. 아버지라서 확실히 그런 거. 스윗해. 오 섬세해. 훌륭해. 저런 걸 배워야 돼. 연애할 진짜. 때도 저런 걸 배워야 돼. 원인 좋겠다. 왜요? 맛있는 거 아빠가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뭐야? 보시다시피 뭐 어, 나오겠다, 뭐 나오겠다. 너무 뜨거워? 좀 오래 걸려요. 저 정도는 빠른 거야. 진짜 빠른 건데. 그럼 세네 개를 한 번에 하니까 그런 거지. 태희, 태연아, 삼촌 단점 뭐예요? 있어요? 단점? 단점? 어. 뭐야? 뭐야? 뭐라 그랬을까? 아, 전 어,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어, 되게 웃기다, 이거.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된대. 그 술을 여기 삼촌이 알려주신 거야. 레벨이 달라. 야, 진짜 애들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왜냐면은 와인을 위한 냉장고가 몇 개씩 있어요. 아, 몇 개나 있어? 원아? 아, 몇 개나 있어? 야, 그럼 삼촌이 찾아온단 말이야. 너희는 삼촌한테 고맙거나 뭐 제일 재밌었던 때가 언제였어? 삼촌이 수영장을 지어줘가지고 저희들이 놀 수 있게 해준 거야. 이야, 삼촌이 수영장을 지어줘서. 이야, 목욕탕도 아니고 수영장을 지어주셨구나. 나는 제일 고마운 건 막 여름에도 맨날 막 여행 가고 같이 놀아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막 공부하러 갈 때 아빠만 놀아주는. 이야, 그렇지. 100점이네. 쉽지 않은데. 두 번째 시간을 갖는 건데 오늘은 사실 제가 수업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그냥 몸소 느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형님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고 뭐 앞으로 제가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공부가 된 날인 것 같아서 형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업이에요, 진짜 아빠로서. 진짜 진짜 아빠들이 되면 다 저렇게 하세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만큼 멋진 아빠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뭐 진짜 몸도 만들고 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요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의 언어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그래야지만 이 아이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아이 또한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네. 좋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진짜 멘토의 모습.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들어온 지 한 몇 주 됐잖아요. 네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이런 멘토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저는 이럴 줄은 몰랐어요.